선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지인이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본 건 없었지만 사람 믿기가 무섭습니다. 한 번은 제자 자공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 사람은 선하지 않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미워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또한 선한 사람이라 할수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마을 사람 중에 선한 자가 좋아하고 악한 자가 미워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평판과 사람들의 생각이란 때로는 조작될 수 있다.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 능숙하게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평판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덕이 있는 사람은 옳지 않은 것에는 단호하기 때문에 소인배나 악한 자는 그를 싫어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란 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속이 비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그를 싫어해도 반드시 잘 살펴봐야 하고, 여러 사람이 그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잘 살펴봐야 한다. 신뢰를 쌓아보려고 먼저 믿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못 믿겠습니다. 설령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남이 나를 속이거나 믿지 않을 거라고 미리 넘겨짚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남보다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채는 것은 중요하다. 선하게 생각한다고 무조건 믿어서도 안 되며 무조건 의심해서도 안 된다. 선입견 없이 상대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의심만 하면 세상에서 홀로 살아야 하고, 사람을 너무 잘 믿으면 이용당하기 쉽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마무리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자장과 자아라는 두 제자가 있다. 자장은 지나치고 자아는 모자라다. 그렇다면 자장이 더 나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가? 아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무엇이든 많으면 그만큼 위험에 빠질 일도 많고 일을 그르칠 일도 그만큼 많아진다. 오히려 시작조차 안 했을 때보다 더 큰 손해를 입기도 한다.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평소에 사소한 일에도 근심과 걱정이 많은 편입니다. 근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근심이 생긴다. 내 눈앞의 일만 생각하면 나의 시야가 좁아진다. 좁아진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위험이고 감당 못할 큰일 뿐이다. 높은 하늘의 매처럼 멀리 바라보라. 그러면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 있는 일이 사실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꼭 성공시켜서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대와 비슷한 생각으로 제자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선비는 어떻게 해야 통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네가 말하는 통달의 뜻이 무엇인가? 나란 일을 하면 이름이 반드시 알려지고 집안 일을 할 때는 거침없이 단호한 것입니다. 아니다. 그것은 그저 소문이 나는 것이지 통달한 것이 아니다. 통달이란 본바탕이 곱고 의로움을 좋아하며 남의 말을 잘 살피고 그들의 얼굴빛을 헤아리며 사려깊게 남들에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면 나란 일에서도 반드시 통달하고 집안일에서도 역시 통달하게 된다. 이름이 알려진다는 것은
얼굴빛은 인자해 보이나 행실은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자는 자신의 행동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의심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나라에 그 이름이 알려지고 가문의 이름이 남기도 한다. 알려지는 것과 내실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있다. 세상도 복잡하고 가르침도 많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알아야 한다면 무엇일까요? 평생을 두고 지켜야 할 한마디가 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라. 간단하지만 지키기는 아주 어려운 말이다. 항상 말을 할 때면 내 입 앞에 파수꾼처럼 이 말을 두고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라. 내가 싫어하는 건 다른 사람도 싫어할 것이다. 꾸준히 험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일까지 먼저 스스로 한다면 그 사람은 훗날 큰 사람이 될 것이다. 큰 그릇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역량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큰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힘이 부족한 사람은 노력해보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된다. 하지만 그대는 해보지도 않고 미리 선을 긋고 있다.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기도 하다.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똑같은 실수를 자주 하는 후임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면서 알려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 최고이다.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다. 그리고 곤란에 부딪혀야 배우는 사람은 그 다음이다. 곤란에 부딪혀도 배우지 않는 사람이 최악의 경우이다.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피하도록 하라.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여러 조언을 들었는데 서로 다른 조언들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옳은 것을 들으면 곧장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자 둘이 물어본 적이 있었다. 한 제자에게 이렇게 답했다. 부모와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옳은 것을 들었다고 곧장 실행에 옮길 수 있겠는가? 그대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제자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들으면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곧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들은 성품이 서로 다르기에 한 제자에게는 침착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하였고 다른 제자는 생각만 하는 성품이라 실행을 강조하여 말하였다. 같은 말이라도 상황과 사람에 따라 적용은 달라진다. 한 가지 말을 모든 상황에 맞추려다가는 어느 것도 제대로 하기 힘들어진다. 나를 알고 상황을 알아야 좋은 말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의 대화는 논어에 나온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점점 더 사람을 믿기 힘든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선하게 믿어주면 당연히 서로가 믿고 신뢰가 쌓일 줄 알았는데 세상을 살아갈수록 사람에게 속아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깁니다. 먼저 용기 있게 믿어주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지만 그 전에 사람을 먼저 파악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와 같은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오히려 관계를 더 길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공자의 사람 분별하는 방법이 유익하셨다면 이번에는 다산 정약용이 말하는 사람 사귈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